철 좀 들으랴 아들. 아들, 아빠 회사에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? 진짜? 몇 살인데? 아마도 27인가 그럴 텐데. 얼굴도 이쁘지? 아빠 내 스타일 알잖아. 믿어. 저기 죄송한데 최수연 씨? 아, 네. 저는 오늘 소개팅하기로 한 마이난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근데 계속 거기 그렇게 서 계실 거예요? 아니, 죄송한데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헐, 이건 뭐지? 이 옷차림과 저 쌩얼은 무슨 자신감? 유난이냐? 아빠!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이 놈 자식이 왜 전화하자마자 신경질이야? 뭐 잘못됐어? 아니 무슨 여자가 소개팅 나오면서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오냐고요? 아 이놈의 자식아, 여자 외모 좀 보지 말고 성품을 좀 봐. 얼굴 이쁜 여자들 아무 실속도 없어요. 아 됐어, 나는 얼굴이 가장 중요해. 아빠 체면도 있으니까 차 마시고 그냥 갈 거야. 야, 너 그런 정신으로 언제 장가 갈 거야? 아빠 걱정하지 마, 내가 3년 안에 깜짝 놀랄만한 여친 만들어서 장가 간다. 걱정 말아요. 전화 끊어요. 야, 윤아나, 윤아나. 여자라면 얼굴만 보는 철부지야 돼. 제발 정신 좀 차려라. 잠깐 잠깐. 가시기 전에 구독 꾹, 좋아요 꾹 잊지 마세요. 행복한가?